자, 얘들아, 이제 파사준대 무조건 한 번에 한강. 알겠지? 그래서 오늘 10일강 하는데 수요일은 수업시간이 2시간이니까 좀 빨리 해야 돼. 착각했다. 니네 2시간 반, 2시간 반이지? 똑같지? 아, 그럼 똑같구나. 아, 맞다. 아, 그럼 괜찮네, 괜찮네. 자, 오늘 시험 뭐 보나 하면 이거 그 프린트 앞에 보시면 단어 있어요. 단어 뜻만 볼게.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본문 6개 시험지가 있어요. 그거 보고 세 번째 복화원 오늘 36강만 보자. 아, 7이었나? 6이지? 36강, 맞지? 만 보자, 오늘. 그렇게 세 개. 아, 6과 시험 안본 사람, 오늘 보시고. 알겠지? 그래서 니네 10시 반 뒤에 못 남기 때문에 무조건 1시간 일찍 와야 돼. 앞으로 계속. 알겠지? 나한테 오지 말고 조교쌤 있어. 조교쌤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가서 시험 봐. 항상. 1시간 전에 없으면은 조교쌤이 전화한다. 엄마한테 전화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10일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문법부터 정리하자. 문법. 자, 문법 정리할게요. 몇 가지냐? 자, 네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대명사냐, 제귀 대명사냐 문제인데, 제귀 대명사가 뭐니? 제귀 대명사. 뭐가 붙은 거야? 셀프가 붙은 거지? 그래서 셀프를 쓰냐, 안 쓰냐 문제. 자, 잘 봐. 대명사냐, 제귀 대명사냐 물으면, 뭐를 파악해서? 주어를 파악해서 주어와 같은 사람인지 따져봐. 집중, 집중. 오케이? 그래서 주어랑 같은 사람이면 셀프가 붙고 다른 사람이면 안 붙어. 쉽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섯 가지 수거. 이거는 반드시 외운다. 지금 외워. 자, 불러봐. 첫 번째, by oneself. 뭐예요? 혼자 힘으로 스스로. 지금 외워. 그 다음, for oneself. 뭐야? 지연아, 뭐야? 뭐야? 진짜, 너 학교 수업 안 들었어? 외로이. 비슷해, 비슷해. 약간 달라. 그 다음, 아는 사람 불러봐. in itself. 지연아, 뭐야? in itself. 학교에서 안 했니? 했잖아. 학교 수업 안 듣냐? 저절로. 이거 이따 물어볼 거야. 지금 외워. 이건 알지? enjoy oneself. 뭐야? 마음껏 먹다. 마음껏 먹다. 스스로를 즐기는 게 마음껏 먹는 거 아니야? 그 다음, apply oneself to 하면, apply가 바치다야. 그러면 자신을 바치는 게 뭘까? 뭐뭐에 헌신, 전념하다. 마지막, accustom oneself to 하면, accustom, 익숙하게 하다. 그러면 자신을 익숙하게 해, 뭐뭐에 익숙해지다. 자, 외우는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딱 3명 시켜야지.
왜였지? 누가 해볼까? 샘이랑 눈 마주치는 사람 시켜야겠다. 아이, 다들 고개 숙이고 와요. 아이, 믿을게, 믿을게. 다 외웠지? 오케이. 넘어가자. 자, 밑에 문제, 몇 개야? 세 개. 자, 시작. 전부 다 파사주에 있는 문장입니다. 내가 이거 눌렀니? 해석도 해보시고요. 자, 다 같이 1번 맞아 틀려. 그쵸? 틀리죠? 요거 모르고 쳐? 그쵸. 자, 여기 밑줄. 주어 밑줄. 자, 얘랑 같은 놈인지 해석해보자. When you attempt to do something and fail. 당신이 어떤 것을 하려고, attempt가 뭐야? 시도하다. 어떤 것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할 때 당신은 물어봐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뭐를? Why you have failed to do? 잠깐만, fail to 밑줄. 이거 실패하다 하지 마시고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해라. 왜 당신이 하지 못했는지를 뭘 해? What you intended? Intend는 의도하다. 당신이 의도했었던 것을 왜 하지 못했는지를 누구에게 물어봐? 그쵸? 네가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이유를 네 자신에게 물어보겠지. 그치? 그래서 요 유랑 같은 놈. 그래서 self가 붙는다. 이해돼? 같은 놈이죠. 이해돼? 그 다음 2번 맞아 틀려? 맞죠? 자, 요것도 주어 밑줄. 작은 동물들. 자, 같은 대상인지 해석. 작은 동물들은 개발했다. 유용한 무기들을 such as poison, 독 같은, 왜? 야생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작은 동물들이죠? 똑같죠? 그래서 서브스가 붙는다. 3번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 요것도 주어 밑줄. That 뒤에 비윤리적인 대통령 밑줄. 자, 요거 해석 어렵다. 잘 들어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That 이하를. Unethical. 뭐죠? Unethical. 그쵸? 비윤리적인 대통령이. 자, 이거 수거죠? Take advantage of. 뭐뭇을 이용하다. 비윤리적인 대통령은 이용할 것이다. Lengthy. 뭐야? Lengthy. 긴. 긴. Term이 뭐니? Term. 모르면 써. 임기. 대통령 임기. 긴 임기를 이용할 것이다. 왜? Permanently. 뭐예요?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어렵다. Install. 뭐죠? Install. 취임시키다. 취임시키다. 맨 뒤에 office, 사무실이 아니고 대통령 직할 때 직이다, 직. 자, 해서 영구적으로 자신을 대통령 직에 취임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니네 이런 말 알아? 영구 집권 알아? 영구 집권? 독재자.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얘가 대통령이죠. 똑같죠? 그쵸? 그래서 셀프가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끝내고 두 번째로 간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 대명사냐 관계 대명사냐 문제입니다. 얘들아, 칠판, 요두개 차이가 뭘까? 대명사는 그냥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는 뭐 플러스 대명사야? 그쵸? 관계가 뭐야? 두 문장 이어준다. 즉, 무슨 역할 한다? 접속사 역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묻는 거죠? 접속사 쓰냐 안 쓰냐 묻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풀어? 문장 구성의 기본 공식을 이용한다. 자, 문장 구성의 기본 공식 뭐죠? 시작.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 개수 마이너스 몇이야? 그렇죠. 1.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다. 컴마 뒤에 주어 자리에서 관계 대명사냐, 대명사냐 물으면 컴마 앞이 뭐일 때만 답이 관계 대명사야. 요거 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적어봐. 자, 컴마 뒤에 주어 자리에서 관계 대명사냐, 대명사냐 물어. 요게 주어니까 뒤에 동사 나오겠죠. 이런 문제는 컴마 앞을 보래. 자, 컴마 앞에는 세 가지가 올수 있다. 세 가지 뭐니? 우리 수업 시간에 했잖아. 첫 번째, 문장이 올수 있다. 주어 동사. 두 번째, 뭐올수 있니? 부사절. 부사절은 어떻게 생겼어? 접속사, 주어 동사. 접, 주, 동. 부사절이 올 수가 있다. 뒤엔 똑같고. 세 번째, 뭐올 수 있다? 부사절은 간단히 뭐로 고칠 수 있어?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ing나 pp로 시작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공식 이용해서 이거부터 다 불러봐. 이거 답 뭐죠? 첫 번째. 그렇지.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 몇 개? 하나 필요하지. 그래서 답은 관. 이건 답 뭐야?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 있잖아. 또 접속사 필요 없지? 이거는 동사 하나니까 접속사 필요 없지? 그러면 저기다 뭐라고 써? 컴마 앞이 뭐일 때만 답이 관이야? 이거 뭐야? 그쵸? 문장일 때만. 됐니? 자, 문제 시작. 다 했니?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이, 컴마 동그라미 쳐봐. 컴마 앞에 봐. 뭐야? 분사? 구문이지. 문장 아니지. 그러면 여기 답은 대명사. 뭐로 고쳐? 앞에 웹사이트 받아. 단수니까 it. 자, 해석 빨리 한다.
특정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하면서 위치는 뭐야? 웹사이트야. 근데 그 웹사이트는 제공했습니다.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 공짜 음악을 다운받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맞아 틀려. 컴마 동그라미, 컴마 앞에 보면 뭐죠? 접주동 부사절. 문장 아니죠? 그래서 답은 대명사. 이거 받으니까 복수 뭐야? They. 해석. 비록 아 salmon berry 하면요 산딸기야 산딸기. 비록 산딸기는 thorns 뭐니 thorns 가시 가시들이 있지만 데이는 가시들이다. 그 가시들은 훨씬 더 작습니다. blackberry 나무의 그것들보다. 도스가 뭐죠? 가시들이죠. 3번 맞아 틀려. 이거는 컴마 앞에 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문장이지. 그래서 답은 관계대명사. 앞에 거 받으니까 선행사 사물이니까 뭐야? which. 해석.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근력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그 근력은 너를 더 강한 주자로 만들 것이다. 근데 그 어제도 이 수업이랑 똑같은 수업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누가 물어봐. 선생님, 이거 분사 구문 아니에요? 왜? ing 아니에요. ing니까 분사 구문 아니에요? 아니죠? 쌤 봐봐. 야, 분사 구문의 ing는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하면서지. 분사 구문. 근데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해?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아니야. 면서가 아니고. 그래서 분사 구문이 아니고 뭐야? 동명사 아니야, 동명사. 뭐뭐하는 것. 그래서 주어 동사, 문장이야. 분사 구문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맞아 틀려. 여기 밑줄 which. 자, 요거는 공식 이용하자. 접속사 몇 개? 아, 접속 동사 몇 개? 동사 밑줄 have pp 하나의 동사로 보자. 그다음에 또 동사 있어? 여기 있네. am selling 동사. 동사 몇 개? 두 개. 따라서 접속사 하나 필요하지. 접속사 없지. 그래서 맞지? 이해돼? 또 누가 질문해. 선생님, 컷 동사 아니에요? 야, 이게 동사니? 이거 동사 아니죠? 왜? 아, 이거는 help의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 아니야. help는 목적격 보호로 원래 부정사가 나오는데 to가 생략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형이 된 거야. 이거 부정사야, 부정사. 원래. to가 생략된 거야. 동사 아니야. 자, 해석 시작. 밑줄. cut down on 하면요. 줄이답니다. 아이들이 점심 식사 봉투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나는 개발했다. reusable. 재사용 가능한 점심 식사 봉투를 which. 앞에 봉투 받아. 그리고 목적격 아니야. 근데 그 봉투를 나는 지금 팔고 있다. 어디서? 나의 웹사이트에서. 됐니? 자, 두 번째 끝. 세 번째 간다. 자, 세 번째. 제목 읽어봐. 시작. 대명사의 수의 일치 문제. 이거는요, 그냥 한번 읽으면 이해 가. 각자 이해해. 읽을게. It, they, that, those에 밑줄이나 네모가 있으면 받는 명사가 무엇인지 주로 그 앞 문장에서 찾아본다. 단수명사 받으면 저 네 개 중에서 답 뭐니? 단수 뭐야? It, 또 여기서 단수 뭐야?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복수명사 받으면 답은 they나 those죠. 이해되지? 야, 근데 물어볼게. is랑 that의 차이는 뭐야? 이두개 차이는 뭐야? 또 they랑 those의 차이는 뭐야? 그게 밑에 있다. that과 those는 다 같이 어떤 명사 대신 쓰인다? 후치 수식 받는 명사 대신 쓰입니다. 여러분, 후치 수식이 뭐죠? 뒤에서 꾸민 받는 명사 대신에 that, those 써. 요 밑에 써. 요 밑에 써. it과 they는 수식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써. it과 they는 수식을 받지 못한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시작. 다 했어?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들아, 도우스 밑줄. 이게 뭐 봤니? 자, 해서, 그치. 우리 삶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것과 다르다. 그것이 뭐죠? 삶이죠, 삶.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life. 단수니까 뭐로 받아? that. 근데 it 돼안 돼? it. it은 안 되지. 왜? 요렇게 뒤에서 꾸며주죠.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 맞지? 꾸민 받으면 that those야. 2번은 02년도 수능 기출 문장이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해석. 여기 봐. 이 질문에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다. essential creative act. 필수적인 창조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향상시킬 겁니다. 당신의 다음번에 성공할 기회를 향상시킬 겁니다. 자, 물어보자. 요 is 뭐죠? 얘들아, 뭐가 당신의 다음번에 성공할 확률을 향상시켜? 뭐가? 앞 문장 전체 아닌데. 한번더 들어봐. 이 질문에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필수적 창조적 행위이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번에 성공할 확률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것이 뭐죠? 주어입니다, 주어. 밑줄, 요까지야. 맞아? 그러면 요거 단수야, 복수야? ing는 단수야, 복수야? 셀수 없으니까 단수. 그래서 맞지? 그 다음 3번. 해석 시작. 남자 아이들의 퍼센트들은, 그 다음 diagnosed with asthma. 요게 앞에 남자 아이들 꾸며줘. 아, asthma 하면요. asthma. 천식이라고 하니? 천식? 기침 같은 거? 그 다음, diagnose가 뭐야? 진단하다. 천식으로 진단받은 남자 아이들의 비율들은 까지가 주어다. 더 높았다. 뭐보다? 여자 아이들의 그것보다 모든 시기 동안에. 자, 그건 밑줄. that. 뭐 봤지? 되지? 그렇지. percentages. 비율들 봤죠? 그래서 복수니까 뭐로 고쳐? those. 역시 뒤에서 꾸며주니까 them은 안 된다. 자, 이제 문법 마지막 하고
독해로 넘어가자. 자, 이것도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명사의 단복수입니다. 그냥 외우자. 첫 번째, S로 끝나지만 단수 취급하는 명사. 외워. 학문명. 학이다, 학. 학문 아니야? 학문명. 학과명, 병명, 뭐야, 스포츠명. 미안해. 스포츠명. 그 다음에 따라한다. 시거가무. 시작. 시거가무. 시작. 시거가무. 시가 뭐야? 시간. 거가 뭐야? 거리. 가가 뭐야? 가격. 가가 무게니? 가가 가격. 무가 뭐야? 무게. 지금 외워, 지금. 집에 가서 외워야지. 하지 마. 지금 외워. 그 다음, 분화복수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되면 뜻이 완전 바뀌는 거야. 이것도 외우자. 커스텀, 관습인데, 커스텀스는 뭐야? 공항의 세관. 알지? 세관. 지금 외워, 지금. 그 다음에, 그시 뭘까? 아, 누가 좋은 일에. 명사 아니야, 명사. 그시 명사면 선과 악할 때 선이야. 글씨는 뭘까? 상품. 그 다음, manner, 방법. manners가 뭘까? 도윤쌤은 매너가 좋아. 그때 매너가 뭐야? 예절 아니야, 예절. 원래 매너스가 좋아, 그래야 돼. manners 하면은 예절. 그 다음, force, 힘. forces가 뭘까? 힘이 모이면 뭘까? 군대다. army야, army. 그 다음, ruin, 파멸이고요. 파멸이 모이면 폐허가 돼요, 폐허. 자, 외우는 시간 30초. 시킨다. 자, 다 외웠으면 문제 푼다. 자, 1번. 30마일. 거리지, 거리. 그래서 S로 끝나도 한 단위 취급한다. 그래서 단수 is. 2번. 2번 맞니? 뉴스가 복수 아니야. 그럼 맞네? 아니야. 야, 요 단어가 어떻게 생긴 단어야? 여러분, 불러봐. 동쪽이 뭐죠? East. 서쪽이 뭐야? West. 남쪽? 북쪽, 요네 개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야. 알고 있었어?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게 뭐야? 소식 아니야, 소식. 그래서 저게 소식이야. 그래서 요 S는 복수 S가 아니고 무슨 명사? 소식 눈에 안 보이지. 추상 명사. 자, 셀수 없으면 단수 취급 is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맞습니까? 3번은 위에 없다, 필기해라. The 플러스 고유 형용사. 고유 형용사가 뭐냐면 어떤 국가의. 한국의가 뭐죠? Korean. 미국의가 뭐지? American. 그런 거. French는 프랑스의. 자, 요렇게 쓰면요. 어느 나라 국민 전체를 뜻해. 이거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국민 전체니까 당연히 복수입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프랑스 국민 전체입니다. 4번 맞아 틀려. 40 hours, 시간이죠. 그래서 is, 맞네? 자, 이상으로 문법 끝내고, 독해 들어가는데, 독해가 몇 개예요? 6개지?
그래서 두개 하고 쉴게. 두개 하고 10분 쉬고 네개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두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필기하기 좋게 내가 여기, 여기다 필기해. 여기 필기하기 좋게 여러분 줄 간격 300으로 맑은 고딕 11로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 필기하세요. 아니면 프린트 버릴 것 같으면 그냥 책에다 필기하든지. 그냥 취향대로 하세요. 자, 일단 요거 쓴다. 깨끗하게 적어. 자, 여기서 나올 만한 변형 문제 별표 치고요. 문삽이 뭐니? 문장삽이 그래. 이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자, 일단 이 지문의 글의 종류는 이야기다, 이야기. 스토리. 얘들아, 이야기체는 무슨 문제가 많이 나와? 내용일치. 내용 잘 기억해.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잘 따라와. 라인 에어는, 자, 요 패턴. 원 어브 최상급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여기 복수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여기 에세이 있는 거잘 봐. 뜻은 가장 머머한 머머들 중에 하나죠. 자, 해석 시작. 유럽의 가장 큰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운반했습니다. 584만 명의 승객들을 6월에. 그 다음 여기 별표 쳐. 노란색은 문법이다. 자, which is? 물어볼게. 얘들아, 선행사 뭐니? 자, 10초. 선행사 파악해봐. 선행사가 뭘까? 주냐? 6월이야? 말이 안 되죠? 승객들이야? 아니지. 야, 잘 들어.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맞추지. 선행사가 승객들이면 복수니까 여기 R가 와야지. is 아니야. 이것도 선행사 아니야. 그럼 선행사 뭐죠? 그치. 앞문장 전체야. 이렇게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위치만 돼. that 절대 못 써. that 절대 못 쓰고 위치 앞에 뭐가 붙어? 컴마가 반드시 붙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단수. 그래서 is. 요게 별표야. 자, 해석. 그 항공사가 6월에 584만 명의 승객들을 운반했다는 것은 13% 더 많습니다. 그 전년보다. 됐지? 그 다음에 요 표시는 순서 묶음 표시다. 눈에 잘 띄게 표시해. 자, 여기까지가 주어진 문장, 여기부터가 이제 한 묶음이야. 자, 마이클 라이언이라는 라이언 항공사의 CEO는 말합니다. 그의 비행기가 아주 인기 있다. 왜냐하면 너무 싸기 때문에. most가 뭐죠? 대부분이고, 밑에다가 almost 써봐. 이건 뭐야? 거의. 안 돼요. 라이언 항공사 비행기들의 대부분은, 얘들아, 주어 뭐니? 주어 뭐야? 모스트야? 아니야. 플라이스야, 플라이스. 자, 이거 써. 모스트가 무슨 뜻이라고? 대부분. 부분 명사죠? 부분 명사. 그쵸? most. 부분 명사. 그 다음 뭐 있어? 어브가 있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A라고 하자. 이 모양 맞지?
자, 요 모양이 나오면 주어는 뭐다? A다. 뒤에 동사는 A랑 맞춘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가 뭐니? of 뒤에 거. 요게 A고 주어야. 그래서 뒤에 are 밑줄. 복수니까. 자, 라이언 항공사의 비행기들의 대부분은, 얘들아, short hops. 이거 써. short hops. 단거리 운행. 단거리 운행이야. 장거리 아니다. long 아니다. 아까 싸다 그랬지? 단거리니까 싼 거죠. 유럽 안에서의 단거리 운행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지. 뭐 제주항공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디스 밑줄 치고요. 자, 요 디스가 뭐를 가리키나 찾아봐. 이것은 만듭니다. 자, 메이크는 오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오는데, 목적어 어디까지야? 한번 읽어봐. 목적어가 어디까지야? 요까지다. airplane 까지야. 요게 목적어. 그 다음 뒤에 workable one. 목적격 보어. 그래서 이거를 이거하게 만들다야. 자, 목적어 봐. 생각, 어떤 생각? 자, standing for an hour or so on an airplane. 비행기에서 1시간쯤 동안 서 있는 생각. Also, 쯤. 다시, 비행기에서 1시간쯤 동안 서 있는 생각을 뭐로 만들어? Workable. 뭐죠? Workable. 이거 파란색. 파란색은 어휘다, 어휘. 파란색 어휘. 자, 요거는 실행 가능한인데, 니네 지문 단어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유의어 써줄게, 유의어. 자, 실행 가능한 하면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practicable. 두 번째는 좀 어려운데, feasible. 이거 F다, F. feasible. 요게 실행 가능하냐? 원은 아이디어죠. 실행 가능한 생각으로 만듭니다. 물어보자. 디스가 뭐야? 디스가 뭐게? 앞문장 전체. 그렇지. 이렇게 앞문장 전체를 받는 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문장 삽입 나올 수 있다. 문장 삽입이라고 써. 자, 요까지가 한 단락이야. 한 묶음.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순서 묶음이다. 자, 이 문장에서는 여기 it 밑줄 쳐. it. 요게 뭘 가리키나 찾아봐. 자, 라이언은 말했습니다. 데디야,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고요. 1시간 이상 동안 기차에서.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should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가정법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에서도. 그것이 뭐죠? 그렇죠. 앞문장에 이거죠? 비행기에서 1시간 동안 서 있는 생각. 이겁니다. 요걸 받아요. 이해돼? 이해돼? 기차에서 1시간 서 있는 거 괜찮잖아.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1시간 서 있는 거 괜찮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도 문삽이야. 이거 받으니까. 계속 간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자, 파란색이다. squeeze in 밑줄 쳐. squeeze in 하면 밀어넣다. 쑤셔넣다. squeeze in. 밀어넣다. 쑤셔넣다. 파란색 잘안 보이지? 자, 그는 50% 더 많은 사람들을 밀어넣을 수 있고요. 20%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까지가 또 순서 두 번째 묶음이야. 자, 이제 마지막 묶음이다. 자, 요 문장은 그러나 밑줄 치고 항상 역접이 포함된 후반부 문장은 문장 삽입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문삽이야. 그러나 그의 스탠딩 룸 아이디어, 입석 공간 아이디어는 입석이다, 입석. 좌석 아니다, 씨링 아니다. 그의 입석 공간 아이디어는 might not take off, 이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륙하다 밑줄. 이륙하지 않을 것이다가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거 다른 말로 바꿨으면 실행이 안될 것이다 그 말이야.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비유적 표현이야. 왜? 왜?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온다. 모든 항공사들은 파란색, stick to 밑줄. 뭐냐? 뭐뭐에 들러붙다가 뭐야? 집착하다, 고수하단데. 이것도 다른 말로 바꾸면 첫 번째, cling to가 있다. cling이 매달리다죠? 어디 어디에 매달려 있어. 이것도 집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dhere. adhere. 요거는 요 자체가 집착 고수하다야. 이것도 뒤에 to 써. 이걸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strict가 뭐죠? strict. 엄격한. 엄격한 국제 안전 규정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그 규정이 뭐야? 뒤에 나와. 2살 이상의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좌석을 가져야 돼. 즉, 앉아야 돼. 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의 입석 아이디어는 실행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첫 번째 끝. 자, 하나만 하고 쉴게요. 두 번째로 간다. 이거는 엄청 쉬운 거다. 위에 거쭉 벗겨봐. 이거보다 1번이 좀더 중요해. 자, 다 썼죠? 그러면, 자, 들어간다.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뭐야 이거? 전문가가 되는 것에 대한 전문가는 에스터메이트가 뭐야? 추정하다. 그쵸? 추정했습니다. 대디아를. 자, 뎃은 뭐뭐 하는 것, 접속사. 그러면 what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차이가 뭐니? 둘다 뭐뭐 하는 것인데, 뎃은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what은 관계 대명사 뒤에 불완전. 이거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 이거 목적어, 완전하지. 그래서 대샤. 당신은 약만 시간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 To become a genuine expert.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위에서 하면 to죠. 위에서 to야. ing 안 돼. In most fields. 대부분의 분야에서. 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most 밑에 almost x. 니네 만 시간의 법칙 알아?
뭐야, 만시간의 법칙. 책도 있잖아. 어떤 일이든지 만시간 하면 잘한다. 전문가 된다. 만시간의 법칙. 알아? 세문 강의 한 15,000시간 했는데, 씨. 여태까지. 전문가 맞나? 맞죠? 반응이 없어. 그 다음에, 자, 철학에서, 이제 얘야, 얘, 얘. 철학에서 연습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파란색이다. inner act. 뭐죠? inner act. 상호작용하다, 교류하다. 파란색은 그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누구랑? 위대한, philosophical minds. 철학적인 마인드는 꼭 마음하지 마시고요. 지성인을 뜻할 수 있다. 지식인. 위대한 철학적 지식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뭐야? 야, 위대한 철학자들 다 죽었잖아. 어떻게 교류해? 자, 뒤에 방식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최고의 방식은 많은 would be, would be, 장차 뭐뭐가 될 사람. 많은 장차 철학자가 될 사람에게 the only야, 유일한 방식은 뭐 하는 방식? 위대한 철학자들과 교류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다? 뒤에 봐. 그치. 그의 책을 읽음으로써입니다. 그쵸? 간접 경험이죠? 때때로, what you need to know.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는 what이네. 왜요? 왜 불완전이야? 표시에 no의 목적어 없죠?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게 주어다. what절이 주어면 단순히 복순이 단수 is네. bear it. bear it가 뭐야? 묻다. 근데 네가 알 필요가 있는 게 묻어? 묻혀. 묻히지. 무슨 동? 수동. 묻혀 있다. 특별히 더 뭐니 더? 따분한. 지겨운 책에. 그쵸? 철학책 얼마나 지겨워. 그쵸? 그 다음 여기 잘 봐. which. 자, 고개 들어. 이거 어려워. 얘들아, 여기서 이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이게 case라는 명사를 꾸며줘. 그래서 들어봤니? 관계 형용사라 그래. 관계 형용사라고 불러. 근데 이름만 어렵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게 그냥 선행사 대입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행사가 뭐야? 책이야? 책 대입해봐. 그 책의 경우에 이상하지? 책 아니야. 선행사 뭘까? 각자 해석해봐. 그렇죠. 역시 앞문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위치만 되고 앞에 콤마 있습니다. 자, 해석.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따분한 책 안에 묻혀 있는 경우에 당신은 단지 endure the boredom, 지루함을 견뎌야만 합니다. boredom, 지루함. 그리고 계속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 역접 있다, 역접. 그러나, though. 그래서 문장 삽입이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더 유용합니다. 그것이 뭐야? to이야. 가주어, 진주어다. to 뒤에 봐. a bit of. 약간의. 오, 이거 중요해. picky. 밑줄자. picky. 뭐야? picky. 까다로우냐? 약간의 까다로운 독자가 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이 확 바뀐다. 이제 주제가 나온다. 자, TS 써. 얘들아, 주제문 있는 지문은 반드시 주제문 표시한다. 토픽 센텐스야, 주제문. 왜 주제문을 표시해야 되냐면 니네 그 학교 내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주제문 안에 핵심어 빈칸 채우기.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주제문 찾고 핵심어 찾아. 여기서 핵심 찾아봐. 읽어라, 것들을. 어떤 것들? Capture your attention. 당신의 관심을 끄는 것들을 읽어라. 핵심은 여기. 당신의 관심을 끄는 여기 빈칸 채우기 가능합니다. 마지막, 만약에 철학 제기. 자, 또 파란색. Turn out가 뭐지? Turn out. 뭐뭐로 드러나다, 나타나다. 유의어, turn out 대신에 뭐 써도 돼? 증명되다. proof to. 똑같아요. 만약에 철학책이 따분하거나 irrelevant, 뭐야? irrelevant. 관련 없느냐? 여기 IR 꼭 붙어. 이거 빼면 관련 있느냐? 따분하거나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또는 단지 별로 좋지 않다면 그 책을 내려놓고 읽을 더 나은 책을 찾아라. 오케이? 마지막,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줘? 뒤에서. 그래서 요지가 뭐라고요? 요지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알겠지?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4개 하겠습니다.